가위값만 들어가면 되니까. 괜찮은 것 같아. 자, 일단은 메커 유니크를 만든다고 치면은 좀 그런 게, 이게 자기 옵션이 아니라 랜덤 옵션이라 그게 좀 아쉽다는 거 말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. 요 정도 만들면은 이 28억이 말도 안 되지 않나? 한번만 더. 괜찮은 것 같아. 한 110급 선인 것 같은데? 근데 찾는 거 개귀찮다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. 인트가 있네. 가잇은 그래도 9 정도면은 일단 겟해보자. 한번 해보자. 도전이나 한번 해보자. 얼마나 되는지. 인덱 럭힘 하나씩 해. 54 좋다. 여기 54. 52에 24. 느낌은 이건데 완전히. 이걸로 가자. 됐구요. 에디 공도줄 비싼가? 펜던트는 좀 싸지 않나 아닌가요? 비싼가? 120제니까 110제로 한 5억 선이어야 될 것 같은데. 어림도 없네. 그냥 매물이 없구나. 노작을 3억 주고 사서 10억 띄우면은 이거는 조금 그러네. 만들어도 손해볼 것 같냐, 왜? 5,000. 5.5, 5.5. 싸네, 진짜 싸다, 인트. 다른 거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진짜, 공격력하고 가격 차이가 천지 차이구나. 3억 가야 돼. 마마 가자, 마마. 마마 럭이 좋죠. 힘을 어떡하지? 힘 없는데. 9.5는 좀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9.5 개업 아니야, 솔직히. 그냥 과감히 9억 질러? 한번 해보자. 손해해봤자 얼마나 손해보겠어. 이 토드값에서 대충 한 인트 빼고 한 10억 날라가는 거잖아. 공정의 혼도 30%, 30%. 발리면 말고, 안 발린 말고. 작을 망치를 그냥 발라요. 성공함 좋고, 아닌 말고. 다음에, 아가 궁은 30%를 발라. 30%니까. 이거는 좀, 많이 아쉽네요. 발린 게? 그렇다고 이노, 일단은 만들어봐.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. 개소된 느낌. 나만 나나요? 이것도 불큐 해야 되는데. 레큐가 맞나요? 불큐가 레전드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? 돈 벌려면 레큐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. 레전 간다고 생각하면 불큐란 말이지. 불큐를 네 세트 사. 이거에 다 띄워야 되는데 120개면 어림도 없잖아. 120개면 하나 레전 가겠지? 이거 리커버리 값도 사실상 다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공짜라고 취급하고 만들기가 좀 그렇지 않으려나? 9장. 9장이면 일단은 9장. 리커버리 9장. 이거는 못 움직일 것 같은데. 120개로 어림도 없다. 어림 안 될 것 같은데, 이거. 레전 하나 일단 보낸다는 마인드. 115% 떴고요. 바로 킵. 건들지도 않고요. 이게 뭐지? 이게 무슨 귀걸이인지 좀 봐야 되는데. 인트. 15만 뜨면은 그냥 바로 멈추는 거예요. 욕심도 내지 말고. 레전 올라가면 일단 게이드. 떴어요. 부츠 블록까지. 왜 이렇게 잘 나오냐, 근데. 왜 이렇게 잘 나오세요? 럭. 원래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오는 옵션 아닌데.
럭시보. 뭐야, 30개 만에 다 된다고? 구고료 개 아깝다. 와, 레전더리. 레큐 바로 도전해. 와, 이거 힙 아닌가? 아예 힘 18%인데? 세줄 옵션 아니야? 게이득 아니야? 아니, 불큐 한 세트 조금 더 쓰고 다 떴는데? 근데 이게 메커가 AD 두 줄이 잘안 팔린단 말이지.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? 요 옵션에다가 에디셔널 가격만 추가해주면 될것 같은데. 18억 정도 같은데. 얼마예요? 18억이에요. 아저씨 괴물 자리 못하지. 인트는 싸지 않을까? 마력 두줄이 싸. 아예 자체가 싸니까. 18억이니까 14억 정도. 왜 14억이 올리냐? 에디 세줄 가격 차이가 한 4억 나니까 4억 싸게 올리는 거지. 이것도? 9억 할까, 이거는? 매물이 없는데? 이건 진짜 비싸겠다. 기대할 만하다. 한 50억은 받아야겠는데, 그래도. 추업 없는 거, 50억. 6에 44. 51억. 나는 욕심 안 내고 50억. 52억. 그럼 얼마죠? 더하기. 52, 19, 14, 18. 더하면 이게 103억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뭐가 나가냐. 리커버리 9장. 대충 9억이라고 해. 사실 무료긴 한데. 그러면 이제 총 금액이 여유롭게 잡으면 73.5 정도 되겠네요. 수수료도 빼줘. 과감히. 이득 봤으니까. 그러면 이제 28억의 이득이 남겠네요. 뭐 여기서 뭐 5억씩 싸게 팔아놓으면 막 팔리니까 개잘 만들었다. 오케이, 소소한 장사 마무리.